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곡은 오아시스의 동물 빼기는 거지만 비틀즈의 AI 커버입니다. 진짜 퀄리티가 미치지 않았나요? 요즘 AI 음악이 엄청 반철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AI 커버에 대한 사운드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 누가 듣나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운드 퀄리티가 이런 보컬뿐만 아니라 해당 가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션적인 무드, 비트지가 갖고 있는 그런 하모니적인 사운드를 이 오아시스의 곡에 제대로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좀 기가 막힌 게 빅뱅을 AI로 강제로 컴백시키기도 하고 아이유가 부르는 쿠피드, 이건 이제 원곡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처링이 드레이크입니다. 이 AI 커버가 소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퀄리티가 아주 엄청 엄청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이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 미리 받았던 옷이 있어서 좀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애프터 프레이의 PPL을 담고 있습니다. 할인도 있습니다. 아주 크게. 아. 아, 약간 집업 형태인데 옷 자체는 약간 블루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제품이랑 사실 이거 두 개만 입어봐도 오늘 할 일이 끝난 거거든요. 보시면 되게 이것도 약간 블루존 형태 자켓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잉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쁘거든요. 지금 제가 착용한 게 스몰 사이즈인데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량 리뷰 때는 좀 추가하지 못했던 셔츠가 하나 있었거든요. 사이즈는 작은데 느낌적으로는 이게 지금 추워지면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이즈가 아쉽다. 이게 뉴발란스 996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퍼플 컬러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꼭 실물로 사고 싶은데 꼭 실물로 보고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델인데 이거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안 입고 갈 뻔했네. 아 이거 후드 자켓인데 작년 저번 시즌에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번에 좀 더 디벨롭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후드랑 레이어드용으로 이렇게 좀 크게 입어도 나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히 계십시오. 아 요즘 이쁜 옷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옷 욕심이 좀 납니다. 아 좀 아껴야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소비를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조금 디테일이 있거나 컬러감이 있어도 나름의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옷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 나만 입고 싶은 그런 옷. 근데 이제 내 눈에 이쁜 옷들이 남들 눈에도 이쁜지 다들 소비하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따 제가 저녁 약속이 있는데 나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최근에 영입한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구매한 지는 좀 됐는데 이거 컨텐츠 할 때 보여드리려고 아직 언박싱을 안 해놨습니다. 아, 진짜 크네요. 아 진짜 너무 포장을 열심히 해놨네요. 한번 더 까야 돼. 자 뉴발란스 비스이신 내분의 콜라보 슈즈입니다.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그 550 모델이랑 뭐 디자인이 엄청 막 다르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컬러의 구성을 두 가지 톤으로만 가져가니까 원래 보던 신발의 디자인인데 좀 달라 보이네요.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오늘 처음 만져봤는데 이게 다르네. 원래 보통 뉴발란스가 스웨이드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퍼 소재를 컨버스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This is Never 대깔 뉴발란스 로고가 모두 공존하고 있고요. 저번에 에임 레온도르 때는 에임 레온도르만 로고를 줬었는데 아무튼 컬러와 이런 소재 전환을 통해 기존의 그런 550과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나 싶네요. 약간 신으면 이런 느낌인데 뭐 자주 활용할 수 있을 컬러는 또 아니지만 또 이런 콜라보 때 이런 좀 기념비적인 컬러를 또 신어주는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콜라보 때 평소 도전하지 못했던 컬러의 슈즈를 좀 신어보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애프터 프레이의 프린트 스웻 후디입니다. 이게 이제 저번 23 SS 때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후드 티셔츠예요. 제가 23 SS 팝업 때 이걸 입어보고 완전 반했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이게 좋았던 게 옷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핏이 엄청 볼륨감 있게 보여주고 소매 끝기장에 벌룬하게 쌓이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후드티라고 하면 그냥 코튼 소재? 뭐 이런 코튼 소재 원단에 그냥 모자가 달린 옷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의 스웻은 밑단에 시보리를 많이 차용하는데 시보리가 아닌 스트링으로 조여주는 형태라 길이감을 어느 정도 커스텀할 수도 있고 특히 채도가 빠진 듯한 이 버건디 컬러가 아주 이쁩니다. 사실 이 옷은 이런 핏과 컬러감이 엄청 이쁘기 때문에 이런 프린팅이 없었어도 굉장히 이뻤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모이프 바지입니다.
이게 이제 퍼티그 팬츠 베이스예요. 플리츠를 이렇게 좀 상단에서 하단이 아닌 하단부에서 위로 향하게 이렇게 플리츠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포켓이 되게 볼륨감 있게 보여지고 이런 발상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무릎에 턱이 잡혀 있어서 되게 핏이 엄청 여유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 턱이 엄청 막 깊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너무 인스턴트한 맛이 강한 바지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모이프의 바지들은 거의 매 시즌 사모고 있는데 이 올리브 컬러는 제가 일부러 좀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올리브 컬러로 제대로 된 디자인이 나올 때 영입을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바지가 딱 제가 기다린 보람이 있는 그런 바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또 후드티랑 입어주니까 이쁘죠? 아 근데 확실히 모이프도 FW 시즌이니까 나일론을 쓰더라도 좀 얇은 건 말고 어느 정도 좀 두께감이 있는 나일론을 썼는데 확실히 핏도 더 잘 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와이드 브릭스의 모자도 하나 영입했는데 와이드 브릭스 헤비듀티 트럭커 캡입니다. 와이드 브릭스 모자의 좋은 점은 일단 컬러의 그 발색이 아주 이쁩니다. 되게 빈티지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원단이 소프트해서 머리에 촥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이 제품은 살짝 아치형을 그리는 형태가 굉장히 얕죠. 거의 뭐 일자챙은 아니지만 좀 거의 좀 고든 그런 느낌인데 이런 챙이 사실 예전에는 좀 굉장히 무서웠지만 착용하다 보면 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막 아치형을 그리는 모자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투박한 맛도 있어서 좀 괜히 좋습니다. 최근 영입한 아이템들은 이 정도고 사실 오늘 이렇게 애프터 프레이에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인데 이걸 꼭 지참해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애프터 프레이 FW23 쇼? 되게 뭔가 앙증맞은 케이스가 뭐지? 뭐야? 필름 카메라인데요? 이거 진짜 되는 건가? 애프터 프레이 행사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이 조금 남아서 다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에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다들 연휴 기간 동안 좀 재충전도 많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명절 잘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